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개정 고1 교과서 천재 2, 3과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isy neighbor. 이웃이 시끄러운가 봐요.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 많은 세상이죠.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일까요? 읽어볼까? 시끄러운 이웃. 자, 어떤 내용이 흘러갈지 미리 한국말로 집어보고 그 다음에 갑시다. 위층, 아래층, 층간소음 문제를 통해 서로 배려하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 위층과 아래층 간에 소음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해결할까?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 막 전화하고 와우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고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반전이 있었어.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플로우를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도대체 해석만 하면 내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해석이 아니라 내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 암기하십시오. 암기하라고. 암기, 암기, 암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해했어가 아니라 플로우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복사합니다. 갑시다. 먼저 becoming true neighbors, 진정한 이웃들이 되는 것. 도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파트 위층에서 다시 소음이 발생해. 어떤 일이 일었냐? 소음 해결을 위해 직접 전화를 해. 소음이 발생했거든. 시끄러워. 저 위층에 전화를 했어. 경비원 아저씨를 막 동원해서 막. 그다음에 위층 여성의 반응을 봤어. 그랬더니 여자가 별로 뭐 이렇게 시니컬하고 뭐 배려심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소음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더 화가 난 상황이야. 그래서 이러지 말자. 나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잘 지내자.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뭐랄까 좀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슬리퍼를 선물로 주기로 마음을 먹고 위층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문을 열려고 하고 보니 전혀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 벌어진 거야. 그게 무슨 내용일까? 세상에 알고 보니까 위층에서 아이들이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굴러다니고 놀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위층에 계신 이웃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고 그 휠체어를 굴리고 다녔던 거였어.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옛날에 선물 받은 슬리퍼를 선물로 주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창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지. 자, 결정, 클라이맥스는 뭐냐? 휠체어에 탄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몸이 불편했어. 자, 휠체어 바퀴를, 그래서 위층 여성이 휠체어 바퀴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부드럽게 소리 안 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꾸질 못한 상황에서 소음이 발생한 거였어. 자, 괜찮죠?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끝냈냐? 소음은 끝나고 위층 여성이 무언가 할 말을 찾으면서 창피하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슬리퍼를 뒤로 숨기고 뭐 이러면서 위층 여성이 무언가를 할 말을 찾으면서 맺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고 해볼만해요. 절정 다시 시작. 소음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슬리퍼를 들고 어디로 갔어? 위층 여성에게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 여성이 휠체어 바퀴를 바꾸지 못해서 소음을 냈던 상황이었어. 아래층에 있던 여성이 느끼기에 위층의 애들 관리를 잘못하고 시끄럽게 해서 거기서 막 굴러다녀가지고 소리가 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장. I was resting on my couch after a long day. 나는 쉬고 있었다. 어디에서? 카우치에서. 그러면 의자에서 그럴 때 전치사 on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카우치는 소파 같은 의자를 말하는 거죠. After a long day. 자, 긴 하루를 마치고 카우치에서 쉬고 있었다. Helping needy people all day. 여기까지 끊어. 여기가 주어지. 자, needy people. 도움이 필요한,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얘는 동명사야.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R이 나올 리는 없고 is가 나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 어떻게? 하루 종일 돕는다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다. 여러분 all day야. all 다음에 복수명사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all days를 해보면 365일 된다. 여기서 all day라고 해야 돼. 그래, 24시간 되는 거야. all day long이 생략이 돼서 all day라고 쓴 거지. 뭐 이런 거. 자, but 그러나 it gives me joy.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준다. 기쁨을 준다. 여러분, 얘 joy가 앞으로 가고 말이야. me가 뒤로 가면 누가 오니? 전치사 오는 거 알지? 그래서 it gives joy to me.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알지?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시가리키는 게 뭐냐? 이게 뭐야? 앞에 있는 거지? 여기 어려운 사람을.
하루 종일 돕는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시가리 키는 것을 찾았어. 그다음에 suddenly 갑자기 the terrible noise, 그 끔찍한 소리들,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from the apartment, 아파트, 어디에 있는 아파트? 위에 있는 아파트로부터 나온 이 끔찍한 소음이 얘가 주원에 started, 시작했다. 어떻게? again, 다시 시작했다. again이 나온 것 보니까 앞에 뭐 종종 그런 소리가 있었나 봐. I had heard that some thoughtless. 여러분, thought 그러면은 사고, 생각이잖아.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이니? 사고, 생각. LESS를 보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없고 고려심이 없는 뭐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thoughtless, inconsiderate.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야. 그래서 생각이 없고 배려심이 없는 엄마가 let, 시킨다, 허락한다야. let,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 그 다음에 뭐지? 목적어. 그 다음 뭐 나온다? 동사원형. 알고 있죠? 해석은 시작. 그들의 아이들이, 은은이가 붙여서 누가, 저 뭐, 하도록, 타도록. 그 다음에 lesson, 시키다, 허락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키다, 허락하다. 이렇게 어법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런 거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들은 거야? 잘 봐. 나는 들었다. 뭘? 위층에 배려심 없고 무심한, 이렇게 생각이 없고 배려심 없는 어떤 엄마가 애들이 라이드 타도록 허락하는 걸 들었다. 자전거.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어디에서? 그들의 집 안에서. These days, 요즘. 그리고 and I imagine, 나는 상상했다. What was going on up there, 저 위에서. What wa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상상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때?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보이지? 그래, 단연코 여기야. 과거 완료가 나왔어. 여러분, 과거 완료는 head 플러스 pp죠. 과거 완료를 쓰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어떤 과거 시제보다, 어떤 과거의 기준 시점보다 그 이전에 발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자전거 타고 막 그 실내에서, 집 안에서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보드 타도록 허락한 거는 과거야. 근데 그 과거 시킨 것, 자 그러면은 뭐 과거 여기도 과거고 또 어디도 과거 여기도 과거네. 어떤 기준 시점, 과거 기준 시점보다 이전에 들은 거야. 아 그렇지. 그 아파트에서 다시 끔찍한 소음이 다시 시작했다. 이 시작한 게 과거인데 그 시작한 이전에, 그 과거 이전이지, 대과거, 과거 이전에 그 얘기를 내가 들어봤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디가 먼저야? started보다 들었던 게 먼저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과거 완료를 쓴 거야. 근데 여러분, 과거 완료 쓸 때 여기다가 have 쓰면 안 돼. 이건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는 과거 이전 시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완전 달라. 오케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 여기 어휘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오케이, what was going on up there? 이것도 여러분 딱 보니까 what 의문이지, 의문문이야. 의문문의 어수는 항상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 근데 의문사가 자기가 의문사이기도 하고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럼 바로 동사만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의문사. 그래서 여기 what이 얘가 지금 의문사이면서 주어, 그 다음에 was가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뭐 착각할 필요 없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자, 그 다음 문장. I picked up the intercom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 May I help you? He said. His voice seemed impatient. I pick up. Pick up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집어들었대. The intercom. 그치? 그 인터컴이라고 하지. 인터컴 소화기를 집어들었어. 왜 들었냐면 전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지. 그러니까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을 거야. 자, 이걸 네 단어로 써라 그러면. 시작. In order to call.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근데 다른 걸로 써라 그러면 시작. So as to call. 이렇게 해서 뭐뭐하기 위하여는 in order to, so as to, 또는 to. 얘네들이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이었다. 잘 적어놓으시고요. 자,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했어요. 그 관리자, 아파트 관리자가 말씀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seem, 뭐뭐처럼 보이냐면 seem이 뭐뭐처럼 보이다지. 그 seem 뒤에는 보호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impatient은 인내심이 없는, 짜증난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형용사형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뒤에다가 ly를 붙이면 안 된다. 부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자, is this about the noise upstairs again? 그러니까 또 저기 noise, 소음, 위층에
소음에 위층의 소음에 관한 것 때문에 다시 전화하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겠지. Do you want me to tell her to be quiet? 제가 그녀에게 조용히 말해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 여기 문법 중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게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런 걸 매등식이라고 하지? 원투 오형식이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원투류. 원투류는 얘네들은 뒤에 뭐 나와?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 뭐 나온다? 두 부정사가 나오지. 그래서 목적어를 어떻게 해석해? 은는 이가를 붙여가지고 은는 이가, 목적어가, 목적어는,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라고, 뭐뭐 하도록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목적보를 꼭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생긴 애가 누구야? 자, 원투만 있는 건 아니지. 보도 있다. 시작. Want to ask, tell. 그지? Advice, allow, order, would like, expect.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오면 뭐 allow도 있고, 그지? 그 써줄 필요는 없어. 여러분 다 외워놨으니까. 뭐 expect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은 8개를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부탁했는데. 자, 해석은 시작. me, 내가. 자, 여기 to 부정사 나왔지? 뭐 하도록? to 말하도록. 내가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다. 말하는 것, want, 원하세요? 하고 물어봤어. 근데 또 오형식이 나왔어. 여기 또 나왔네, tell. 목적어, to 부정사. 시작. 그녀가 조용히 하는 것 또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다야. 그치? 내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 원하세요? 그래서 오형식이 지금 연거푸서 두개 나오고 있어. I hung up and waited. 나는 전화를 끊고 기다렸다. In a moment, my intercom rang. 자, 곧내 인터컴이 울렸다. And the apartment manager said, 그 관리자가 말했다. The woman upstairs, 위층에 있는 여자가 says, 말씀하십니다. She's being very careful. 그녀가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About the noise, 그 소음에 대해서. And she says,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She's sorry,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는 누구야? 아파트 관리원이지. 그분은 hung up 전화를 끊었다. 여러분, 뭐 hang up이지, hang. hang의 과거형이 지금 hung이지. 이런 건 별표 해놔야지. 지금 전부 다 지금 과거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 Why did the writer, 왜이 글쓴이가 콜 전화했습니까? 아파트 관리원에게. 왜 그랬어? 위층에 소음 난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The noise from upstairs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단어 말이야. impatient. 이거 외우는 만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in a moment는 곧 바로라는 거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행업인데, 행업 중요하지. 행업은 말이야. 과거형,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a noisy neighbor 갑시다. Sorry, wasn't the annoying sound the same as before? And why was she being so inconsiderate? 자, sorry, 미안하다고. Wasn't the annoying sound? Annoying sound에서 annoying은 중요하다. 여러분, 이 annoy가 짜증나게 하다라는 동사야. 근데 거기다가 ing를 붙이면 능동의 의미지, ed를 붙이면 수동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ing를 붙이면 짜증나게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지. 하고 있는 이라든가. 이거는 과거분사로서 뭐뭐 하게 된 뭐뭐하여진 이제 짜증나여진, 그지? 남을 짜증나게 하는 거고, 그다음 이들은 내가 짜증나냐. 그래서 일단 여기다 보면 annoying이니까 소리가 사람처럼 짜증을 내고 다닐 리는 없고 짜증을 나게 하겠지. 그래서 annoyed라고 쓰면 안 되고 annoying이라고 써야 돼. 별표. 자, 짜증나게 하는 소리가 the same, 똑같 전과 똑같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봤어. 보자 얘기하는 거지. And 그리고 why was she being so inconsiderate? 아, 왜 그렇게 그녀는 이렇게 배려가 없는 거지? 어우, 진짜. 그 성가신 소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냐? 어, 그 사람 참 배려심 없다. Since I was determined to end the matter once and for all, I grabbed the intercom again and asked him to connect me to apartment 909. 자, 여러분, since에다 동그라미. 여러분, since는 뜻이 둘 중에 하나야. 시작. 이후로 아니면 때문이지. 이후로란 뜻으로 쓰이면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겠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란 뜻으로 쓰이면 because나 같은 접속사겠지. 그래서 여기선 때문에란 뜻으로 쓰인 거야. I was determined. 여러분, determined은 단호하게 결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Be determined to 수거지. 동사 원형 와야지. 단호하게 결심했어. 뭐 하는 걸 결심했냐면 end. 끝내도록 끝내는 것을 단호하게 결심했다. 뭐를? 그 문제를. Once and for all. 최종적으로. 그리고 I grabbed.
나는 뭐 했다? 잡았다. 인터컴 수화기를 다시 잡고 asked him to connect me. 여러분 또 오형식 나왔어. 아까 want to ask 텔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 투부정사 나온다 그랬지? 자, 시작. 그가 또는 그에게라고 해석해도 돼. 그가 그에게 뭐 하도록? 여기는 뭐뭐 하도록이겠지. 요청하는 거니까. to connect me. 나를 연결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여기서 to 부정사 나와야지. 동사 원형하면 안 된다. to connect가 돼야지. 나를 어디로? 여기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뭐뭐로 뭐뭐에게라는 전치사야. 909호로 연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connect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중요해. connect to me가 아니라 그냥 connect me지? 오케이.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 기본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누구나 아는 걸 나도 알고 있으면 그치? 기본기가 없으면 100% 뭐 암기를 해도 말이야. 맨날 실수하잖아. 자, 여러분의 기본기는 이런 거예요. because of가 뭐뭐 때문이지. due to. 얘네들은 전치사야. 무슨 얘기냐면 아까 since는 접속사였어. 전치사와 접속사는 뜻이 같다 할지라도 바꿔 쓸수 없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be determined to 아까 뭐뭐하기로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이었고 connect A to B. A를 B에 연결하다. 그래서 이런 거잘 정리해 놓으면 되고. 자, annoying은 중요하다 그랬지? 짜증스럽게 하느냐. 내가 짜증 나냐 아니라 determined. 그다음에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once and for all 마지막으로 한번더 최종적으로 뭐 이런 뜻이었어. 자, grab 잡다 뭐 이런 얘기죠? 움켜잡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 after many rings 많은 전화가 울린 후에, 즉 여러 번 울린 후에 young women's voice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answered 대답했다. I spoke 나는 strongly 강하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인용구를 좀 사용하고 있죠. Listen, 들으세요. I live downstairs. 저 아래층에 살거든요. Unfortunately, 운 나쁘게도요. Right below you. 바로 당신 아래 살아요. 어우, 조금 듣는 사람한테 힘들게 들리지. And I've had just about enough of your rudeness. 나는 당신의 무례함 충분히 경험했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진절머리가 나요.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I've had just about enough of 뭐뭇에 진절머리가 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 rudeness가 있지. 여러분 rude는 무례한이지. 여기다가 any ss를 붙이면 명사가 되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rude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 화가 났어. There are 있어요. Don't. Do's 해야 되는 것. Don't.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When we live in an apartment, 우리가 아파트에 살때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거.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지? 규율이라고 하지. 규칙. 그러죠. 규칙이 있잖아요. aren't there.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부가 의문문이야. 근데 원래 이 대어를 유도부사라. 부가 그러니까 주어 아닌데 이 유도 부가 의문문 쓸때 주어처럼 예를 갖다가 쓰는 거야. 이거 뭐 가끔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런 거.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당신 아파트에서 나오는 소음은요. 누가 주어야? 얘가 주어지? Has pushed. 현재 완료네. Okay. Has pushed me. 나를 푸시해가지고 to the point. 어떤 지점까지 밀었어요. 어떤 지점까지 가게 했다는 얘기야. 무슨 지점? While I'm almost ill. 내가 거의 병나는 지점까지 가게 했다. 즉, 병날 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 where이 뭐냔 말이야. 이 where은 어디서라는 의문사가 아니에요. 얘는 관계부사야. 그래서 관계부사는 뒤에 무슨 문장 나오니? 완전한 문장 나오고 앞에는 뭐가 나오니? 선행사. where이니까 장소에 관계된 명사가 나오겠지. 앞에 그러면 선행사 장소 명사 누구야? The poin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이 형식 완전한 이 형식 문장 나왔네. 자, 그래서 여기 where를 써야지. 이 자리에다가 which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시작. 내가 거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잖아. 내가 거의 병난 지점으로 나를 밀어붙였어요. 즉 병날 지경까지 갔어요.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아까 내가 이제 정리하고 지긋지긋하다, 진절머리가 나다라는 표현 있잖아. Have it enough of. Have it enough of. 충분히 먹었어. 나 충분히 경험했어.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요. 그다음. 자, 그다음. Look. Responded the young women. 근데 그 젊은 여성이 반응했다. 여러분, 근데 요거 말이야.
이거 젊은 여성에게 반응한 게 아니라 젊은 여성이 반응한 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이렇게 앞에 인용구가 있잖아. 그럼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반응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 나왔지? 여러분이 뭐 좋아할 만한 문제야. 가장 과거 완료가 나왔어. 아우, 완전 중요해 이거. 내가 해석해 볼까? If I had 내가 the ability myself. 내가 나 스스로 말이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I'd have been quieter. 내가 더 조용했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이라고 해. 여러분,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야. 맞죠? 가정법은,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야.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사실이 아니고. 내가 여잔데 남자라면. 뭐 이런 거.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바꿔 사실이 아닌 걸로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가정법이야.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러분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지? 자, 가정법 갑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 자, 여러분 필기해. 노트 꺼내놔. 과거 완료. 근데 니네는 가정법의 공식을 다 외우고 있니? 가정법의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진짜 가슴에 깊이 반성하고 지금 빨리 외우자. 자, 가정법은 말이야. 얘는 무슨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냐면 옛날 사실, 즉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과거 사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됐어. 일단 개념은 됐어. 뭐 이런 거. 그래. 근데 이제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자, 공식을 써줄게. 시작. If. 당연히 if가 올것 같지. 무조건 if가 들어간다고 가정법은 아니야. if가 들어갈 때는 직설법. 조건문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if가 접속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 오겠니? 아, 문장이 오겠지, 문장이. 주어 동사가 당연히. 그리고 얘가 있잖아. 얘 종속절이야. 그러면 당연히 주절이 오겠지.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외우면 되게 쉽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if. if는 그다음 뭐 나온다고? 시작.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동사가 나오냐면 여기에 had 플러스 pp 즉 과거 완료의 형태가 꼭 나온다. 그래서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과거 완료라 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문장이 뭐더 붙겠지. 그 다음에 꼭 한마를 찍어야 된다. 왜냐? 얘는 종속절이니까 이제 주절이 나와야 돼. 주절의 주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냐? 과거 조동사가 나와야 돼. 윌의 과거는 우드, 캔의 과거는 쿠드, 메이의 과거는 마이트 이런 거 말이야. 그 다음에 뒤에는 have 플러스 pp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문장이 조금 더 이어지고 마침표 이런 식으로 센 이렇게 된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야. 여러분 이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야 if 그다음 뭐 나온다고 had pp 그다음 뭐 나온다고 과거조동사 과조 그다음에 have pp 이렇게 나오는 거이네 개의 동그라미를 꼭 외워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했었었었었다면 했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과거처럼 해석하면 돼. 과거 사실이 반대니까 시작 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한다면이 아니라 했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시작 여기 이 부분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했다면 했을 텐데 만약에 could가 나왔어. could have pp면 했을 수 있었는데 이런 거. might have pp는 이었을지도 모를 텐데 이런 거. would have pp는 했을 텐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 시작 if had pp 과조 have pp 이렇게 외우면 된다. 다시 뭐라고 시작 if had pp 과조 have pp 오케이. 그리고 했다면 했을 텐데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요 정도. 과거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이지? 시작 if 그다음에 had pp 요 head는 그 head 맞고 여기 뒤에 있는 건 have의 과거 분사야. 그래서 had가 되는 거야. 가지고 있다. have의 과거 분사니까 내가 가지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 했다면 여기 했다면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시작.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뭐? 능력. myself.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는 뭘것 같아요? 여기. 어퍼스트로피티는 head 아니면 우드의 축약형이잖아. 안 그래요? 그럼 뭐 여기서 뭐겠어?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형 우드겠지? 그래서 would have been quieter를 내가 더 조용할 텐데 했을 텐데 여기서 과거 조동사 have pp 그래서 더 조용했을 텐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지. 자, 내가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있었다면이니까 능력이 없단 얘기야. 그럼 더 조용했을 텐데 더 조용히 할수 있었단 얘기 조용히 못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조용히도 못한 게 이게 사실이야.
이 사실을 어떻게 반대로 가정하고 있지? 내가 능력이 나 자신에게 있었다면 더 조용히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한 거야. 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외우세요. 문제 없어요. 외우고 나서 내가 틀렸나 안 틀렸나 볼수 있는 방법 하나 있다. 그럼 시작. If, head PP. 그 다음에 과조, have PP. 요것만 일단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좋아, 그러면 아래로 가자.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in my own home? 그 여자가 얘기한 것이지, 위층 여자가. 제가 move around, 돌아다니 정상적으로 내 집에서, 나 자신의 집, 내 집에서 돌아다닐 수 없나요? You've gone way too far. 당신 너무 간 거야. 너무 뭐 있잖아, 넘어갔단 얘기지? With 이 문제에 대해서 I'm becoming nervous. Nervous. 저는 막 마음이 nervous 돼요. 초조하고요. Since 왜냐면 당신이 complain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불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때문에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자리에다가 due라든가 because of 쓰면 돼? 안 돼? 얘네들을 쓰면 안 돼. because는 쓰면 되지만 because of를 쓰면 안 돼. 얘네들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 나옵니까? 명사나 동명사 나오잖아. 근데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니까 이 문장이 나오지. 그래서 얘네들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치? 맨날 불평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위층에 계신 여자분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Her voice. Almost는 조금 조심해야 돼.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란 뜻이야. 헷갈리지 않도록.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는 became 되었습니다. 이 became이란 뒤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형용사가 와야지. 부사가 오면 안 돼. 여기 형용사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ly 같은 거 붙이면 돼.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저는 긴장이 되고 어떻게 돼? Desperate, 절망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Want me? 그리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제가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 시작. Want,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목적보 하는 것 원하다. 내가 자, what? 무엇? 무엇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고 있어. 그지? 자, 단어 정리합시다. rudeness, 무례함. ness가 붙어서 명사형이 된 거야. do's and don'ts. 지켜야 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행동 규범,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downstairs, 아래층. 그 다음에 이게 way too far. 이거 너무 멀리, 너무 지나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way too far. 이 정도가 뭐 처음 보는 것 같지? 여러분 입장에선? 자, 갑시다. 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and I held the intercom even more tightly. 나는 섰다. A little, 어떻게 섰어? 아까는 막 꼬부리고 있었나 봐. 약간 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섰다. 그리고 held, 나는 잡았다. intercom 소화기를 even more, 훨씬 더꽉 tightly 잡았다. 여러분, even은 심지어 뭐뭐조차도란 뜻도 있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이란 뜻이야. 여기 지금 비교급이잖아. 그리고 ly가 붙은 부사의 비교급 앞에는 뒤에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more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more tightly. 자, 그 다음에 여기 tightly인데 여기다 ly를 꼭 붙여야 되는 이유는 뭐야? 얘가 지금 부사지? 누구를 수식할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야. 얘가 형용사일 이유는 없다. 자, 그 다음에 I want what any responsible person responsible? reasonable, 그치.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want, 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성적이다. 이 이치에 맞다. 여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람이라도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해요. I said, 나는 말했다. 그게 뭔데? 당신이 for you to be understanding, 이해심이 있고 considerate, 배려심이 있는 것. 바로 그것. 나는 그걸 원한다는 얘기지. 바로 이 내용이 얘를 말하는 것이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 배려심을 갖고 이해심을 갖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for은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to 부정사 앞에다가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for 목적격. 또는 오브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알지? 해석은 얘가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은느니가 붙여서 당신이 이해심을 갖게 되는 것, 배려심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엔드가 나왔네. 병렬이에요. 뭐가 병렬이에요? 세모하십시다. 앞에가 형용사, 뒤에도 형용사. 그럼 뒤에다 살짝 ly 붙이면 틀리겠지? ly 붙이면 부사가 되니까. 조심.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I wish. 나는 여러분 이 wish를 말이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 이거 원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바라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나?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약간 한숨 한번 쉬어볼래? 에휴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에휴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I wish I had a car. 내 자동차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에휴 그러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치? 없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wish는 뒤에 사실이 나오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wish도 가정법처럼 뒤에 뭐가 나오냐면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wish 가정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만 쓰면 뭐 어려울 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wish가 이렇게 나오잖아. 나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다음에 대절이 생략돼서 또 주어가 나와. I라고 하면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과거 동사가 나오는 거야. 아니면 I wish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뭐 과거 완료가 나오든가.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잖아, 그치? had 플러스 pp. 이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이루지 못한 소망을 말하는 거야. 뭐뭐 지금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고, 과거 완료가 나오잖아. 그럼 옛날에 뭐뭐 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야. 이게 뭐뭐 라면 뭐뭐 지금 뭐뭐라면 좋을 텐데 뭐뭐 일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과거에 뭐뭐였었다면 좋을 텐데, 였다면 좋을 텐데 이 정도로 좋을 텐데, 좋을 텐데나 좋았을 텐데나 뉘앙스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위시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게 헤드잖아, 그치? 헤드 플러스 이거 뭐야? PP 과거 완료가 나왔네. 그러니까 라면 좋을 텐데, 였다면 좋을 텐데, 였다면 좋을 텐데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어떤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quieter. 과거에 내가 더 조용했었다면 좋을 텐데. 무슨 말이야? 아, 뭐 만약에 여기서는 주어가 I가 아니라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당신이 더 조용했었다면 좋을 텐데. 아,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아래층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나는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사람이 원하는 걸 원해요. 당신이 이해심이 있고 배려심이 있는 거. 나는요, 바래요. 어떤 걸 바라냐면 당신이 어떤 거래? 더 조용했었다면 좋을 텐데. 참 아쉽군요. 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당신이 과거에 조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ead 플러스 pp, wish 다음에는 현재 시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와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어. 뭐 거의 90%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하지. 자, 그다음 I firmly, 나는 단호하게 put the phone down, 그 전화기를 내려놨다. How shameless, 참 부끄러운 일이군. 자, 부끄러운 걸 모르다니, 뭐이 정도.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her rudeness. 나는 그녀의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있는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stop.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가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stop이 뭡니까?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걸 멈추는 거야. 아, 내가 stop smoking 그러면 담배 피는 거안 피고 멈추는 거야. 담배 피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stop ing. 그런데 만약에 stop 다음에는 원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반대야. 뭔가를 하기 위하여 멈추는 거야. stop to smoke 그럼 담배 피기 위하여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완전 다르지. 근데 여기서는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 thinking이야. to think라고 쓰면 안 돼. 자, 나는 생각하는, 그녀의 rudeness에 대해 생각하는 거 멈출 수가 없었다. 자, 그 다음 yet, 그러나 the wisdom 어떤 거냐? 지혜지. 관계대명사네, that. Comes with age. 여기까지 끊어서. 어디가 좋아요? 요만큼이 주어네, 그지? 얘가 동사야. 오케이. 그러니까,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가 told me,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at 이하를 말해준 거야. 뭐라고? The angrier. 뭐, 완벽한 우승 후보죠, 요거. 여러분, 예측해볼까요? 강력한 서술연감. 아까 헤드, PP 과거 완료, wish 과거 완료, if 과거 완료 가정법 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술연감이고요. 이거는 뭐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죠. 이게 뭐니?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지? 그러니까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뒤에 하다 구문이 나온 거예요. 여기 나 설명 잘 나와 있는데, 자, 앞에 더 플러스 비교급, 컴마, 그다음에 뒤에 더 플러스 비교급 마침표,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이런 얘기야. 그러면 더욱더 지렁이하다. 얘가 땡땡이고 뒤에가 지렁이다. 그러면 땡땡이 하면 할수록 더욱 뒤에 거하다. 더욱 지렁이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구조를 여러분이 외우면 되는데 구조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자, 다시 시작.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마침표 요 구문이야. 다시 앞에 거 하면 할수록 더욱더 뒤에 거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여기 더 비교급 보이죠? 자, 네오 박스 해볼까? The angrier. 더 화가 날수록 여기 주어 동사 나왔지? 내가. The more. 더 많이 주어 동사. 자신이 calm. 뭐 진정해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 이거 말이야.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어떻게 바꾸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이거를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다시 써라가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근데 여러분 이거 친절하게 여기 잘 적어놨어. 잡아봐. As I became angrier, I needed to calm myself down. 이렇게 more 이것 이 문장을 바꿔 쓸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요 부분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자,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자, 시작. As 아까 기억나요? As I 그렇지 became 불러봐. 오케이. As I became 덜을 빼야지 뒤로 왔으니까. Angrier. 내가 더 화가 났기 때문에. 때문에야? 뭐뭐 할수록이야? as는 뭐뭐 할수록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내가 더 화가 날수록. 그 다음에 콤마. 나는 어떻게 되었다? 나는 needed. 조동사 써야지. 필요했다. 뭐 하는 게 필요하냐? 진정시키는 게 필요했다. 누구를? 나 자신을. myself. 어떻게? 아래로. 근데 어떻게 더 그치 뭐를 어디다 써야 돼 그치 아래 뒤에다가 써줘야지 앞에다 쓰면 안 되지 그치 여기다가 뭘 써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동사 콤마 또 주절의 주어동사 이런 패턴으로 바꿔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얘는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야 맞지 얘가 동사지 주어가 없잖아 이 문.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무언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지금 여기는 주어가 없고 동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항상 뭐 나온다? 선행사,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명관불이 된다. 근데 주격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수에 뒤에는 동사를 지식한다. wisdom이잖아. 그래서 come이 아니라 comes가 되는 거야. 이런 메커니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장 아주 중요했습니다. 들어. 아,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하나 있는데, 여기 myself 말이야. 가끔 이게 재기대명사가 나오잖아. 그냥 me라고 쓰면 안 되나? 나를 진정시켜야 했다. 더 진정시켜야 할 때. 미스면 안 돼. 왜 그러지? 주어랑 목적어랑 이게 같은 사람일 때, 동일임일 때는 꼭 재기대명사를 써야 되는 원칙. 이 원칙을 지켜줘야 돼. 오케이. 자, 단어 정리합시다. funny, 단호히, put down, 내려놓다. shameless,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calm down, 진정시키다. wisdom, 지혜. 자, 그리고 serenity, I remembered a pair of slippers that I had received as a present but had not used. 또이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과거 완료로 사용하고 있지. 과거 head 플러스 PP. 어디 또 여기도 head 플러스 PP. 왜 여기 과거 완료를 써야 했는지 이해를 합시다. 갑자기 I remember, 나는 생각했다. 아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뭘 해야 돼? 이제 더 진정시키고 뭐좀 조용히 해야 돼. 뭐 소리 지를 일이 아니다. A pair of slippers.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Slipper 한 쌍을 기억했어. 근데 그 슬리퍼는 자 관계대명사지 that I had received 내가 받은 슬리퍼야. 근데 이건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 receive까지 동사인데 뭐가 없어 지금? 이게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어. 그리고 as 얘는 전명구니까 얘는 문장 성분 아니니까 빼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해석은 내가 받은 자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내가 받은 슬리퍼 한 쌍을 기억했다. 뭐로써? as 선물로써. a present. 그러나 had not used. 내가 사용하지는 않은 슬리퍼를 기억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 기준 시점보다 과거 이전이니까 뭐가 기준 시점이야, 얘들아? remember 기억한 게 과거지? 기억한 건 과거지만 선물로 받은 건그 이전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전이면서
사용하지 않은 것도 기억한 그 시점보다 이전이잖아. 그래서 전부 다다 과거 완료 쓴 거다. A present. 어떤 선물 can be a good way. 어떤 선물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대. 뭐할수 있는 좋은 방법? 의사소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건 to 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way. 의사소통할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제 한번 줘보자. 이제 the slippers. 근데 그 슬리퍼는 could represent my suffering. Suffering은 고통이지. 내 고통을 나타내줄 수 있었고, and at the same time, 동시에 serve, 역할을 할수 있었다. Constant reminder, 계속 지속적인 생각나게 하는 거. 상기자, 계속 생각나게 하는. 슬리퍼를 딱 보면, 아, 맞다. 이 여자가 조용하라고 그랬지? 그걸 생각하게 하라는 거야. The soften the sound of her steps. soften은, 여기 soften은, 뭐, 부드럽게 하다? 조용하게 하다. The sound of her step.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조용하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리마인더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슬리퍼를 주려고 했어. 그치. 그 여자가 슬리퍼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했지. 아, 맞다.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I teach her in this quiet way. 이렇게 조용한 방법으로 그녀를 나는 가르칠 것이었어. 뭘? How to live? 어떻게 사는지를.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As a considerate neighbor. 배려하는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조용한 방법을 그녀에게 가르칠 작정이었던 거야. 가르칠 것이었어. 자, 한번 봅시다. Represent, 나타내다, 상징하다, suffering, 고통. 자,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근데 이 simultaneously, 스펠링 하나 좀 기억해. 외우자. Serve as, 중요하지, 별표. 몸의 역할을 하다, 몸으로서 역할을 하다. 자, 그 다음 문제. I place, place가 장소란 뜻도 있지만 놓다, 어딘가에 누웠다. 나는 그 슬리퍼를 어디에다 넣었냐면 in an almost new gift bag. 거의 새 가방에 넣고 그리고 add it, 덧붙였어. 뭐를? 작고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용됐던 그 중고 리본을 하나 붙였고 그리고 나서 I walked upstairs. 나는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서 rang, 벨을 울렸다. rang the bell. No one answered.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I could hear someone inside. 나는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들을 수 있었다. So,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Waiter. 이야, 중요한 거 나왔다. 이 문장. 어우, 서술형으로 한네 문장 정도? 네 문장, 다섯 문장인가요? 그죠. 네 문장이지? 어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이걸 수 있어. With her cooperation. With가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뭐 이런 뜻이 있지. 뭐뭇이 있다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왜냐면, 뒤를 봐봐. 뒤에가 지금 가정법의 주절이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 with는 그녀가 도와주었더라면 I, 여기는 우드를 말하는 거야. 우드. 내가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해 줬지. If, had pp. 자, 주절에는 과거조 동사 have pp. 그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 앞에 뭐가 나왔어야 돼? if 주어 had pp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if절이 지금 생략되었어. if절이 없고 with her cooperation이 바로 if절을 대신하고 있어. 자, 그녀의 도움이 있었다면 I would have already delivered. 나는 뭐뭐 했을 때 already 이미 delivered the gift along with a kind greeting such as neighbors but we haven't exchanged hellos yet이라고 했을 텐데. 일단 앞에 부분까지만 여기까지만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자. 그 선물을 deliver, 전달하다, 배달하다지. 이미 배달했을 텐데, 한다면 했을 텐데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했을 텐데라고 해석. 그녀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러면 if를 안 쓰고 이렇게 with로 if절을 대신할 수 있어. 대신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if가 대신 with 가정법 과거 완료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 with 명사구 써놓고. 그녀의 도움이 있었다면 뒤에 주어 뒤에는 if절 원래는 여기 if 주어 아까 다시 썼지만 had pp가 왔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with가 대신할 수 있고 뒤에는 뭐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주어 그 다음에 과거 조동사 과조 have pp 이렇게 쓰는 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랬지.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 그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이거는 시작 했다면 했을 텐데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지. 했다면 했을 텐데. 그런데 if절 대신에 with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과거 완료 if절을 의미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얘 if절은 지워버리고 with만 사용한 거. 오케이. 그녀의 도움이 있었다면 나는 뭐 했을 텐데? 전달했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말지 않겠지. 그럼 위터 코퍼레이션을 이 구절로 써라. 시험에 나오겠지, 당연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외우면 되지. 자, 어떤 문장이야? 이거지? 이거. 여러분 이거 외웁시다. 시작. If there had been her cooperation. If there had been her cooperation. 어때? 괜찮지? 이거를 그냥 with her cooperation으로 바꿔놓은 거야. 잘 외우도록. 자, 그래서 이 부분 마무리 짓자. 자, 뭐와 함께? 여러분, along with는 함께지. 뭐와 함께? 친절한 인사말. 예를 들면, 시체즈. 아, 우린 이웃인데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인사를 아직도 안 했네요.와 같은 친절한 인사말과 함께 그 전달했을 텐데. 이런 얘기야. 그러나 지금은 I was being made to wait. 아우, 이것도 너무 중요해. 이거 지금 사역동사 수동태 형태로 쓰고 있잖아. 그지? 나는, 여러분, 비빙 PP. 여러분, 비빙 PP가 뭐지?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무슨 진행형 수동태지? 시작.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되고 있는 중이다,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야. 되고, 뭐, 되고는 이 뭐야? 되고 있는 중이다.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야.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나는 시켜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뭐? 기다리는 걸 시켜지고 있는 중이다. 아, 이상하다. 기다리게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쓸 때, 나는 시켰다. 뭐, 그를 웨이트니? 기다리도록 시켰다. 이거 수요동사를, 아니, 사역동사를 수동태로 바꾸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가잖아. He. 그러면은, 뭐, 어디로 가? 미, 아이는 어디로 가? 바이 미로 가지. 그치? 수동태를 만드는 거? 이제 끝났어. 얘는 어디로 가? BPP지. 그래서 was made. 괜찮지?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목적 보호는 to 부정사로 바뀌는 거야. 됐다, 중요해. 이거 우리 수업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to wait로 바뀐다. 자, 이거 노트에서 잘 적어놔, 이거. 나는 그로 하여금 wait 기다리도록 시켰다는 그는 나에 의해서 기다려짐을 당하도록 시켜졌다. 이런 걸로 바꾸는 거야. 이것도 이렇게 바꾼 거야. I was being made to wait. 근데 이게 지금 진행형이네. 그래, 내가 그럼 너희를 위해서 진행형으로 써줄게. 어떻게? I'm making이었잖아. 진행형이지. 그럼 여기도 비빙 PP. 바꿔주면 되잖아, 여기. 어떻게 시작? 비동사 was being made. 아우, 글씨 이상하다. made. 그 다음에 to wait. 이렇게 쓰면은 진행형 수동태. 사역동사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데 그 부분이 나왔어. 여기 나와 있니? 요거 적어놔. 별표 100만 개. 그래서 저 부분을 능동으로 바꿔라. 지금 저기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 근데 이거 능동으로 바꿔라 하면 이 문장이야. 아우, 씨. 중요한 거왜 이렇게 많아. 그지? 요거 형광펜 빡빡 해놓고 외워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위층으로 가지고 간 거. 협상 좀 잘하고 싶어서, 그지? 자꾸 이제 내 생각 좀 해라. 그래서 조용히 하게 시키려고 가져간 게 바로 슬리퍼 한 쌍이었지?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